지친 하루 끝에 다시 무너져 내려 멈춰 서지 않게 내 이름을 불러줘. 올라온 그림체 점점 깊이 헤매너 So keep on holding it back But you can see how 낯선 세상 속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Why'd you ever doubt it? No, never be scared of trying 잠시 잊었던 꿈들을 다시 닿을 수 있게 너의 맘에 소리를 들어 baby Don't change, let go Be brave, be strong, but take it easy No rush, I know you got it Go fail forward, go get your voice heard Don't fall, 다시 난 찾아가 into the unknown 예! 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NCT 드림의 철러씨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와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철러씨를 진짜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 이유가 굉장히 제 뇌리에 깊게 박혔던 게 21년도 가온 차트 시상식에서 아주 손을 막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서 제 무대를 아. 감상해 주셨던 철러 씨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NCT 드림의 신곡이죠. 네. 제목이 Unknown.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Unknown은 일단 꿈꾸던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세계로 뛰어들겠다는 다짐과 네. 스스로를 향한 위로와 응원을 담은 가사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한번 더 하실래요 아니면?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네. 저도 외워서 오고 싶었는데 네. 근데 제가 팀에서 그런 곡 소개 담당 아니다 보니 그런 거 외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저 외국인이에요. 알았어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멤버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멤버 많이 도와줬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멤버가 다 했어요. 한국어 아,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근데 네. 그게 베이스니까 근데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항상 표준어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멤버랑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한국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실 때 팬분들께서 가끔씩 모르는 단어를 쓸 때는 없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오히려 네. 최근에 좀 MZ세대잖아요. 네. 저는 MZ세대인 사람인데 네. MZ세대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최근에 새로운 유행어들 아예 몰라요. 한국어든 중국어든. 아 진짜요? 네. 저도 근데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표준어를 해주시면 저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혹시 뭐 약간 그런 단어 아래 약간 깔쌈뽕? 전혀 몰라요. 그럼 깔쌈하다는 아세요? 깔쌈하다는 거 알아요. 쌈뽕하다도 아세요? 쌈뽕은 몰라요. 아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깔쌈하다, 쌈뽕하다 약간 이런 뜻인데 둘이 합쳐진 그러니까 굉장히 깔쌈하다. 깔쌈뽕, 깔쌈뽕, 깔쌈뽕. 그렇죠. 잘하시네요. 깔쌈하네. 깔쌈뽕. 깔쌈하네? 아, 깔쌈하네가 더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잠깐 해봅시다. 야 오늘 신발 깔쌈하네. 야 오늘 신발 깔쌈뽕. 아, 깔쌈하네가 낫네요. 깔쌈하네가 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저 자신이 굉장히 추하게 느껴졌어요. 신발 오늘 깔쌈뽕. 좋습니다.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긴장을 좀 푸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아, 저는 아까 리허설 때부터 긴장 좀 풀렸어요. 아, 좋아요. 멋진 자신감이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아, 벌써 하는구나. 네, 바로 들어본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Bette Midler라는 가수의 The Rose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철러 씨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ette Midler의 The Rose. 철런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lies the seed that weighs the soul's love in a spring becomes the rose. Oh. 어떠셨나요? 아, 낯을 되게 안 가리시는군요. 뭔가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딱히 낯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먼저 어떠셨냐고 묻는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아 그냥 진짜 궁금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좋네요. 낼 수 있는 소리의 압이 1에서 100이라 치면 거기서 딱 30과 70 사이에서만 놀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보였어요. 너무 강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해지지도. 그러니까 한 5, 60까지 볼륨을 키워도 이 다음 파트에서 40으로 가야겠다를 미리 설정해놓고 준비된 길로 가는 느낌이 보여가지고 네. 듣는데 긴장이 없고 굉장히 편안했던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뭐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토크할 때도 그렇고 유독 좀 여유로움? 노련함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가수 활동을 정확히 언제부터 하셨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어요. 2007년 정도 7년이요? 애기였을 때부터 노래 부르긴 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본인을 알린 계기 같은 건 있었나요? 차이나 갓 탤런트. 차이나 갓 탤런트에 나갔던 게 몇 살이에요? 그때 한 8살? 8살? 네. 8살, 9살. 차 갓 탤런트 어떤 계기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냥 저를 불렀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노래 많이 불렀고 많은 네. 프로그램 하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제작진분이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방송도 타고 조금 더 유명세를 넓혀가면서 네, 거기서 그 어릴 때부터 앨범도 여러 장 내시고 콘서트도 하시고 팬덤도 네.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실감이 좀 났었나요, 그때? 아니요. 왜냐면 그런 걸 신경 쓸 수 있는 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 네, 막 저를 알아봐 주신다면 그냥 그저 신기해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완전 취미 생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메인 직업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 활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공부를 잘하셨나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저는 그 메인 학과 세 개 있잖아요. 네. 국어, 수학, 영어. 그 메인 과목들. 네, 메인 과목 딱 세 개 있는데 저 수학이랑 영어 진짜 잘했어요. 부럽네요. 수학은 전교 1등 진짜 자주. 진짜요? 영어도 우리 반에서 진짜 거의 탑 티어인데 국어만 못해요.
왜요? 몰라요. 뭔가 최근에 MBTI로 따지면 너무 T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즉 문학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한 단어 안에 들어간 많은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감정에 의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그치. 그럼 그 정도로 자신 있을 만큼 공부를 잘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가수를 꿈꾸신 거예요? 저는 가수 꿈은 아니긴 했어요. 그럼 무슨 왜냐면 꿈이지? 취미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짜? 한국 와서 가수 꿈 됐어요. 진짜요? 왜요? 가수 꿈이 됐어요. 한국 와보니 좀 뭔가 해볼만 하다. 제가 한국 오기 싫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여기 살만해요, 여기. 너무 살만하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살기 싫어서가 싫어서 한국 안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진짜 공부 싹 다 버리고 제 중국에 삶 버리고 한국 와서 가수 생활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오기 싫었다가 아빠가 알고 나서 이게 진짜 인생에 되게 큰 기회다. 그렇죠.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래서 딱.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가기 싫었는데 근데 저는 아빠를 되게 믿어요. 그래서 네.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렇죠.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천러 씨가 모국어로 부르는 노래도 궁금해지긴 해요. 에이. 혹시 뭐 짧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오, 这就是爱. 아, 저. 这就是爱. 아, 오케이. 这就是爱. 해보세요. 네. 살짝 놀랐어요. 소리 길이 굉장히 시원하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호흡이 진짜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뭔가 타격감? 쾌감이 있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사실 숨 좀 딸렸어요. 길어갖고. 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아, 별거 아닙니다. 하셔야지.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이건 무슨 내용의 노래예요? 너 나한테 여러 번 이거 뭐냐 물어봤는데 这就是爱는 이거 사랑이야. 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너가 계속 나한테 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게. 네. 너 사랑해. 그래. 네. 오. 오, 좋네요. 왜요? 아니, 제가 하는 설명보다 네. 이무진 씨 하는 설명 훨씬 더 좋았어요. 아니, 좀 듣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천러 씨의 다른 보컬 매력을 한번 또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신승훈 선배님의 네? I Believe. 아,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하세요? 노래방 애창곡. 노래방 애창곡. 네, 중요하죠.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던 곡이에요.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화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의 OST로 삽입이 돼서 네. 굉장히 많은 이들한테 울려 퍼진 노래인데 네. 바로 들어볼게요. 좋아요. 신승훈의 I Believe. 천러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엔 난 믿고 있기엔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져지만 일자를 난 지킬게요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길이 잊어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아, 들으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얇고 맑은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가의 스펙트럼을 줄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톤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의 다양성을 조금은 제껴두는 편인데 아, 네. 이게 계속 잡아주고 처음 시작된 톤을 끝날 때도 마지막 프레이즈까지 유지해주는 그 보갑이 좋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음색을 앞세운 보컬들은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닌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김현우님이나 김민성님이나 그런데 그 반대편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대한 능력치도 상당하시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럼 10대부터 시작한 NCT 드림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중간에 변성기도 왔고 할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오자마자 네. 변성기 왔어요. 오기 직전부터 변성기 와가지고 네. 저 캐스팅 저희 회사 저를 캐스팅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좀 센 고음 아니면 파워풀한 보컬 원하는데 네. 그래서 저의 애기였을 때 활동 보고 아 얘 괜찮다 그래서 뽑았잖아요. 네. 근데 뽑기 직전부터 제가 변성기 와가지고 이제 센 고음 할 수 없잖아요. 아~ 옛날만큼 막 아 막 이렇게 올라갈 네. 수 없는데 그래서 네. 회사도 골치 아프고 저도 골치 아팠어요. 또 뽑아놨는데 그죠? 네. 데뷔곡 트윙컴을 그럼 지금 듣게 되면 지금 앨범과는 좀 목소리가 다 다르겠네요. 너무 다르죠. 진짜 너무 달라요. 그때 진짜 애기 목소리였어요. 딱 변성기 중인 애기들 목소리고 근데 2018년 우리 위그업 때 했던 녹음 들어보니까 그때도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때랑도. 계속해서 달라져요. 네. 그럼 드림만이 가진 어떤 팬분들이 바라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그 재미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철라 씨는 혹시 철라 씨가 직접 유닛 멤버를 정할 수 있다면? 재밌겠다. 네. 같이 하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그 제 드림팀? 네. 몇 명? 멤버 수 상관없어요. 아 멤버 수 하나 정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어려워지면. 유닛이니까 한 다섯 명으로 합시다. 네. 저 테일 마크. 네. 아 저 또 이런 질문에 진심이어서. 아 괜찮아요. 얼마든지. 제노. 제노. 철러 마크 테일 제노. 철러 마크 테일 제노 한 명. 저 고민 중이에요. 넷만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다섯 명이 구성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아니면 네 명이면 센터가 없어서 안무 짤 때가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센터 없이 짜면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네.
철러 마크 테일 제노. 아. 해찬. 아, 해찬 씨까지. 네.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컬, 랩, 비주얼. 아, 그냥 안무. 일반 아이돌의 네. 느낌. 그럼 네. 진짜 뭔가 약간 제작자의 기준으로서 네. 만들어 보죠. 아, 근데 네. 물론 그 다른 멤버들도 너무 하고 싶지만 그냥 지금 당장 만든다면 이렇게 아, 까비, 얘기한 까비. 거랑 네. 다섯 명 나오면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너무 멋지시고 너무 많은 매력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올해의 NCT의 계획 그리고 천런 씨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NCT 드림 계획은 일단 저희 곧 컴백 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컴백도 이번 연도 단 한 번뿐인 컴백이 아니고 네. 여러 번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도 월드 투어 다닐 예정이고 네. 그리고 네 그거 일단 팀의 계획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 계획은 저는 사실 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네. 팀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이 편한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막 혼자 네. 팀 활동 특히 무대 할 때 저 제가 제 파트만 하면 되고 네. 하니까 저의 제 파트만 집중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 확실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풀로 제가 노래 불러서 무대 쓴 적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노력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리무진 서비스도 계속해서 천러 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또. 아, 알겠습니다. 저의 발전하는 모습 아. 지켜봐주세요. 좋죠. 알겠습니다.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듀엣 서비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 이거만 기대했어요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죠? 헨리 무디의 Drunk Text라는 노래. 맞아요.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 노래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이 노래가 우리 엄마 아빠 강추 곡이에요. 아 강추 곡이에요? 강추 곡. 강추란 말을 쓰세요? 네. 네. 그래서 저 엄마 아빠 추천해주는 곡이 평소에 바쁘니까 그래서 네. 가끔 귀찮아서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제 취향이고 가사도 너무 제 취향이어서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호진 씨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듀엣으로 꼭 해야겠다. 아. 제일 먼저 정한 곡인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제가 철러 씨랑 듀엣을 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좋아요. 네. 헨리 무디의 드렁크 텍스트, 저와 찰러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5th of November When I walked you home Just when I nearly said it I then said forget it and froze Do you remember Probably don't Cause the sparks in the sky Take a hold of your eyes while we spoke Yesterday Drank way too much and stayed up too late Sorry to write but I wanna say Deleted the message but I still remember the same I wish I was who you draw takes it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ill three And you come fall asleep Waiting for me to reply I wish I was more than just someone you walk by Wish I wasn't scared to be honest and open Instead of just dropping You feel what I'm feeling inside April the 7th And nothing has changed It's hard to get by when you're still on my mind every day Sometimes I question If you feel the same Do we make
stupid jokes trying to hide that we both too afraid to say. I wish I was who you drunk texted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o 3 and you can't fall asleep waiting for me to reply. I wish I was more than just someone you want. I wish I wasn't scared to be honest and open. But I really meant it. I wonder how you will reply. 감사합니다.